안녕하세요. 건담블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D 프리덤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 기묘한 약간 어설픈 프로포션, 여기에 색분할 면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SD라는 이 제품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각가지 기믹들의 재현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여러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아쉬움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는 이러한 제품 모습 때문에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03년 11월, 가격은 500엔. 특이사항으로서 빔 라이플 실드를 장비를 하고 있고요. 리오밍은 전개가 가능하고 내장되어 있는 캐논포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과 마찬가지로 허리에 레일건도 전개가 가능하고요. 조립이 간단한 색분화로 실을 붙이면 기체 색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기체 프리덤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프트가 지구연합군에서 강탈한 4개의 지병기를 참고로 개발한 4세대 고성능 모빌슈트입니다.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개발되었지만 과거 플랜트 최고 평유의 의장을 지냈던 시겔 클라인의 딸 라크스 클라인에 의해 당시 연합국 측 병사였던 키라 야마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스스로 어느 국가나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고 철저한 중립을 내세우면서 파일럿의 목숨만 해치지 않겠다는 이 키라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함께 삼척동맹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D 프리덤 건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최고의 기체, 프리덤 건담입니다. 뭐 PG급은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에게 뺏겼지만 그래도 주요 라인업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체이기도 하죠. 우선 외형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발매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좀 짜리뭉땅한 이러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깨 부분이나 몸통, 얼굴 조형에서 등 그래도 프리덤 건담의 모습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특히나 SD 사이즈에 맞게 앙증맞게 축소가 된 날개의 모습 등 기본적인 프리덤 건담의 특징들은 또 잘 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몸체, 뭐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발, 어깨, 얼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분할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색분할 같은 경우에는 요 이마에 요 이마 부분 그리고 요 턱 요 부분을 제외하고 어깨랑 요 몸통에 있는 요 빨간색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 부분의 노란색 또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로서 어느 정도 색분화를 구현하려고 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요 날개의 부분이라더나 이 날개의 부분 아니면 방패, 실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색분화가 안 되어 있죠. 스티커로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으나 그래도 많이 미흡한 이런 색분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날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몰드들을 해놔서 이렇게 먹선을 넣어두면은 나름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형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시점으로 보게 되면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이러한 외형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덤의 무장 중에 하나인 피쿠스 76mm 근접기관 방어기관포. 머리에 몰드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색분할 없이 간단하게 몰드로만 이런 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라케르타 빔사벨. 양쪽 스커트 레일포 위에 조형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빔삽의 손잡이가 조형은 되어 있으나 네,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빔삽의 파츠를 따로 예, 부속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이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빔삽의 자체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예, 아예 빔삽의 자체가 부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손에 들고 있는 예, 루프스 빔 라이플입니다. 예, SD 프로포션에 맞춰서 상당히 짜리몽땅한 예, 이러한 조형으로 잡혀져 있고요. 예, 손잡이는 뒤에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브 그립이나 이러한 가동 기믹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색분할 또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드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뿐이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엉덩이 쪽에 수납할 수 있는 요 핀이 있어서 네, 요 뒤쪽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라이플 수납이 가능한 네, 이러한 라이플을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발라이나 플라즈마 소속 빔포 프리덤 날개에 위치하고 있는 빔포고요. 날개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색분할은 되어 있지 않은 네, 흰색 통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하임의 풀버스트 형태를 위해서 이게 방향전환이 돼야 되지만 아쉽게도 방향전환이 불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크시피어스 레일포 네, 양쪽 이 허리 스커트에 장비되어 있는 이제 레일포고요. 접혀있는 수납 형태는 이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접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전개 시에는 예, 3단계로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두 군데만 예, 전기가 되는 네, 이러한 모습으로 조형이 됩니다. 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예, 가동이 되지 않는 고정 파츠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SD답게 앙증맞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네, 크시피어스 레일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빔 실드 자 예, 일체 색분할이 없는 네, 흰색 통짜로 구현이 되어 있는 네, 실드입니다. 안쪽에 조인트를 통해서 팔뚝에 장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적인 기믹이나 이런 것도 없는 네, 단색 통짜로 되어 있는 실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무장 구성 빔사벨을 제외하고는 주요 무장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예, 구현을 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색분할이나 기믹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D라는 등급의 특성상 예, 뭐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자 SD 프리덤의 무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죠. 가동률 뭐 SD랑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동되는 기믹이 존재하지 않고 회전만 가능한 어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SD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90도가 넘어가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완전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네, 허리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네, 스커트 부분에 조금 이렇게 벌려주는 것으로 생각보다 많이 네, 벌어지는 이러한 고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네, 볼관절로 가동 폭은 크진 않지만 예,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네, 이러한 발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가동 폭은 네, SD랑 뭐 흡사한데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와 팔꿈치 부분의 가동 면에서는 일반적인 당시 기존 SD 치고는 상당히 잘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특징 기믹이나 예, 부속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의 주요 기믹이라고 한다면 역시 하이맨
버스트 노력 요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하이맥 같은 경우엔 하이맥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날개를 전개시켜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연출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SD의 특성상 세부적인 날개 가동이 어렵고요. 크게 이제 두 개 하나씩 나뉘는 요 날개 정도의 조절을 통해서 날개 전개로 하이맨 모드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에 이제 레이건과 더불어서 아까 소개했었던 발라에나 소속 빔포를 전개하는 것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발라에나 전개를 해주시고 양 허리에 있는 요 빔 레일건을 전개를 해주시는 것으로 뭐 이렇게 풀버스트 모습을 연출은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뭐 라이플 부분도 살짝 정리를 해주면은 뭐 이러한 형태로 풀버스트 모습도 어느 정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이맥 모드와 풀버스트 모드를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라이나 소속 빔포가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하이맥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 소속 빔포를 앞쪽으로 향하게 할 수가 없어서 하이맥 풀버스트는 불가능하고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D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D 프리덤의 매뉴얼이고요. 뭐 여러가지 형태들의 포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기믹 설명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풀버스트 형태는 봤으니 요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무장은 좀 해제를 하고요. 자, 무장 해제를 해주고 날개를 옆으로 펼친 상황에서 풀버스트 형태로 하이맥 모드에 맞춘 형태로 날개를 전개를 시켜줍시다. 날개를 뒤에서 전개를 시켜 주시고요. 여기에 손 포즈만 간단하게 주먹 불끈 쥐고 있는 마치 뭔가 파워업 하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손을 조율을 살짝 해 주시면 따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더 각도나 이런 것들의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매뉴얼상의 포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네, 건담 시리즈의 최강 기체 프리덤 건담입니다. 예전 SD 다운이 짜리 몽땅한 프로포션과 어딘가 어설픈 색 분할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작지만 날개의 조형과 각종 무장 등 구현도 면에서는 나름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무장 중에서 빔사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프리덤의 특징인 하이맥 풀버스트를 재현할 수 없다는 점. 하이맥 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맥 모드와 풀버스트를 각각 따로따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점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온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구현도도 꽤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Done.